자, 508SW도 508 세단과 마찬가지로 키는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. 일반 푸조키입니다. 보세요. 끝내주죠. 전격 Z작전에 나오는 키트카, 키트 같습니다. 말을 하진 않지만 아예 그냥 저 루프박스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키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루프박스, 하나는 밑에 루프 베이스를 해제하는 키입니다. 네, 이 루프박스는 상당히 쓸모가 많죠. 그리고 지금 주행 중에 느껴보니까 보통 루프박스를 달면은 외관뿐만 아니라 해치백이든 아니면은 미니밴이든 속도가 한 120, 30k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소음이 상당히 커져요. 아무래도 바람 맞는 표면적이 이 윈드실드로만 봤다가 저 위에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얘는 그게 좀 덜하더라고요. 140km, 150km 정도에서는 의외로 적었습니다. 그래서 놀랐었어요. 그리고 이 정도면 뭐 진짜 못 담을 게 없죠. 거의 뭐 트렁크 하나 더 생기는 거죠. 트렁크 두 개 더 생긴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트렁크를 좀 보여드릴게요. 트렁크도 이 라인 보시면 엄청 예쁘죠. 겉에서 보기에도 이런 C필러 뒤쪽으로 리어 쿼터글라스가 또 있고, 특히나 이 리어 해치가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깎였잖아요. 이것 때문에 더 어떤 짐차스럽지 않은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이 루프바 있잖아요. 보통 가로바라고 부르죠. 이 루프바는 좀 더 높아야 됩니다. 이 모델이 얕아서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루프박스가 루프에 밀착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점은 있지만, 지금 이렇다 보니까 이 루프, 선루프하고 간섭이 생겨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. 선루프가 여기에 닿습니다.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건 깨질 수도 있어요. 위험하죠. 그런 문제가 있고, 트렁크 해치는 이렇게 열립니다.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훨씬 높게 다 열리는데 지금 이 정도면 성인의 머리가 닿을 수 있는 높이죠. 자, 가장 관심 있어 하실 트렁크죠. 외관이다 보니까 확실히 트렁크가 길고, 얘가 올해 한 3월, 4월 볼보에서 내놨었던 V60 크로스컨트리하고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. V60cc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상고를 높여서 그런 데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, 차의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사이즈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겹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거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실내 공간은 이 508SW가 좀 더 큰 것 같아요, 트렁크는. 하지만 이런 바닥 꾸밈새 같은 경우는 508보다는 V60cc가 좀 더 나은 것 같고, 그러니까 파티션 같은 게 잘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죠, 구획이.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V60에서는 그런 네트가, 굉장히 고급스러운 네트가 들어있었거든요. 바닥에 물건을 묶는다든지 아니면 저 도그 네트로 앞에를 막는다든지. 얘는 근데 그런 네트는 포함이 되어 있질 않네요. 그리고 하지만 옆에 사이드 레일 같은 건 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트렁크 네트 묶을 경우에 상당히 쓸모가 많죠. 저기다 묶고 여기다 묶고 또 이쪽에도 묶고 네 귀퉁이에다가 묶을 수가 있고, 저 안쪽에까지 있으니까 여섯 귀퉁이네요. 저 끝에도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레버로 한 번에 2열 시트를 한 번에 접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건 그리고 좋네요. 이 트렁크 막인데, 가림막인데 여기에 레일이 반 레일이에요. 그래서 밑으로 그냥 당기면, 그러니까 이게 윙윙윙윙 이렇게 되지 않게끔 밑에 또 이런 가이드가 잘 돼 있고,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걸립니다. 그리고 짐을 실을 경우에는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죠. 근데 이렇게 올리면 이제 룸미러에서 봤을 경우에는 시야가 좀 가리죠. 네, 지금 룸미러 통해서 보는 건데, 저 가림막을 원상태로 아니면은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, 끌어내리지 않으면 이 정도로 시야가 제약이 생깁니다.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보다 윗급의 차들로 가면은 이것마저도 전동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이쪽 한쪽에는 이런 네트가 쳐 있어서 별도의 공간이 또 있고요. 여기는 공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시가잭이 하나 있고, 그리고 508SW는 모든 실내 뭐 독서등이라든지 실내등이 LED예요. 이렇게 하얗습니다.
밝기에 참 좋겠죠. 그리고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짐 실을 적에 이 높이는 좋아요. 그러니까 성인의 제 다리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 저는 178인데 뭐 평균이죠. 무릎보다 조금 위죠. 그래서 짐 밀기도 상당히 편해요. 약간 둔덕처럼 튀어나왔거든요. 그래서 걸릴 수는 있긴 하겠는데 이게 보시면 스틸이거든요. 그래서 미끄럽습니다. 그래서 짐을 밀어넣기는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짐을 안에다 실었으면 바깥으로 뺄 때도 여기에 스크래치 나기 쉽잖아요. 그런 경우를 사전에 막을 수가 있겠고 또 짐이 여기에 걸려서 뭐 주행 중에 매트로 묶지 않았을 경우에는 잘 버텨줄 것 같습니다. 보통 그래서 여기 스크래치 나는 거 싫어하는 분들은 해치백이나 웨건 오너들은 이런 별도의 또 매트 같은 걸 또 깔잖아요. 그런 수고를 덜어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열 공간을 접으면 어떻게 얼마나 트렁크가 확장이 되는지도 보여드려야죠. 일단은 저 가림막을 제거를 하겠는데 가림막 제거는 요거를 당기면 바로 끝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쉽게 떨어지죠. 그리고 레버를 당기면 당겨볼게요. 지금 벨트 때문에 걸렸는데 네, 아주 힘차게 넘어가네요. 네,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요. 이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. 그 V60cc하고 얘하고 어떤 게 더 클지. 근데 얘도 깎인 부분은 딱히 없네요. 그렇다고 뭐 패인 부분도 있는 건 아니지만 이쪽 보시면 리어 시트하고 요 벽 차이가 좀 있잖아요. 하지만 공간은 그래도 상당합니다. 풀플랫은 아니네요. 그래서 살짝 저쪽에 올라갔는데 저 올라간 거는 얘가 V60cc보다 좀 더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네, 2열을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요 정도로 서 있습니다. 네, 이건 지금 마침 트렁크에다가 단스를 실을 일이 있어가지고 실어봤는데 이 정도로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꽤 여유롭죠. 그래서 짐을 싣기에는 최적화된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. 이런 사이즈 협탁인데 세워서 싣기는 어렵겠지만 눕히면은 뭐 한 4개, 5개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거 보세요. 아까 보여드렸었던 테일램프인데 기가 막히죠. 그리고 이 리어 글라스가 별도로 열리진 않아요. 이것도 열렸으면은 정말 뭐 엄청 호응이 있었을 아이템이긴 한데 그렇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. 이 타이어도 그리고 너무 좋죠. 이따가 타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행 성능이 508SW에 적어도 1.2, 3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. 훨씬 좋아요. 근데 이건 공통적으로 세단 모델과 세단의 바리안트인 웨건 모델을 경험해 보면 외관이 훨씬 좋거든요. 이게 아마 무게 밸런스가 맞기도 맞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엔진이 무겁게 깔려 있고 그 뒤로 트랜스미션이 붙거나 하잖아요. 그러니까 앞에가 상대적으로 무겁고 뒤쪽에 이제 얘도 지금 정확히 세단 대비 몇 킬로그램이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료 한번 찾아서 써드릴게요. 근데 늘어난 지금 철이 늘어났잖아요. 트렁크 윗부분 때문에 그래서 무게 밸런스가 더 잘 맞는 거예요. 세단 대비 외관 모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행 운동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습니다. 뉴트럴한 주행이 가능한 거죠. 그리고 웨건도 분명 이런 서스펜션 세팅을 새로 하기 때문에 세단과 똑같지 않아요. 그 서스펜션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한 것 같고 원래 푸조 서스펜션 느낌이 그런 푸들푸들한 느낌 있잖아요. 이 부분도 V60cc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4월달 그때 겨울에 갑자기 무슨 이상기후로 폭설 내려가지고 오늘은 폭우고 그땐 또 폭설이었네요. 이 외관을 탈 때마다 이상기후가 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도 느꼈지만 얘가 18인치였나 19인치였나 프로여가지고 아마 19인치였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이렇게 큰 휠을 신고도 딱딱하지 않은 이런 안정적인 편안한 주행감을 만들어낼까 싶었는데 508은 편안함 플러스 쫀득함까지 갖추었습니다. 그래서 아까도 저 PS4 타이어 보여드리면서 이 차가 단지 어떤 이동수단, 적재수단이 아니라 운전재미가 꽤 있습니다. 네, 2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. 2열 공간은 508 세단보다 더 넓습니다. 그러니까 레그룸 같은 경우는 지금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발 놓는 공간도 보시면은 발등이 다 들어가진 않아요.
외관답게 헤드룸이 세단보다 더 여유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쪽 세단은 그나마, 근데 508 세단도 뒤로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패스트백 형태였었잖아요. 근데 얘는 뒤가 완전히 여유로운 외관이다 보니까 주먹 한 개 이상이 들어갈 헤드룸이 나오고,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시트는 좀 높아서 바깥을 내다보는 것도 시원하네요. 근데 여기는 508 세단 때와 마찬가지로 살짝 시야가, 윗시야가 걸리는 건 있습니다. 그리고 리어 커터 글라스도 잘 뚫려 있고, 완전 뒤에도 쪽창이 하나 더 있잖아요. 근데 저기는 사실 이 헤드레스트 때문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아요. 그럼에도 어떤 트렁크 안에 뭐가 실려있는지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. 아 근데 가끔 볼 때 없지 뭐. 그냥 저건 멋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우리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죠.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고리를 만들어 놔서 트렁크 네트라든지 아니면은 예 그 가림 네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. 아마 이게 별도의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이쪽도 보시면, 그러니까 이어를 완전히 접어서 뒤에다가 큰 짐을 실었을 경우에 큰 짐이 운전석으로 침범하지 않게끔 안전을 위해서 그 가림막을 아예 걸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쓰는 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선루프는 파노라마 타입은 아닙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와이드 타입이긴 한데, 그래서 1열 승객에게 좀 더 어떤 개방 거주감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요. 바닥에도 보시면은 2열 승객을 위해서도 이런 송풍구가 뚫려 있고요. 이건 508 세단도 마찬가지였죠. 밑에는 USB 차저를 위해서 소켓 두 개가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되죠. 근데 발 쪽에는 송풍구는 따로 없네요.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시트 뒤에도 포켓이 이렇게 뚫려 있고요. 외관이지만 SUV만큼 적재 공간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. 일반 이런 도어 포켓 같은 경우는 세단과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여기는 어떤 PT병까지 못 들어가겠고, 작은 PT병은 넣을 수 있겠네요. 근데 이 디자인 보세요. 소재는 지금 뭐 우레탄에 플라스틱에 가죽,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, 또 트림도 알루미늄이 들어갔죠. 그리고 여긴 카본은 아니고 이런 그레인, 이런 패턴이 들어간 가죽인 것 같은데, 이것도 소재를 잘 썼어요. 색깔을 여러 개 쓰진 않았는데 소재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오는 그런 고급감도 상당히 있죠.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는 1열 운전석이죠. 보시면 운전자 쪽으로 좀 틀어져 있어요. 저 센터페시아의 디스플레이나 이런 게. 그리고 또 여기도 야트만하게 기어 노브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벽이 얕긴 하지만 세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차라는 거를 드러내죠. 저 운전대는 뭐 최고죠. 네, 지금 이 영상은 508 SW의 508 스테이션 웨건 2열에 카시트 장착하면 어떤 공간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고요. 뒤에 태오나이는 3세 남아입니다. 95cm 정도 되고요. 몸무게는 13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. 부쩍 모르겠어요. 원태야 어때? 응? 멋져. 멋져? 네, 이 차가 그리고 2열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를 뒤에 태우고서 갈 적에 이런 속도방지 턱을 넘을 적에 움직임이 상당히 깔끔합니다. 특히나 이렇게 2열에다가 아이를 태울 적에도 신경 쓰이는 게 덜하네요.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떤 패밀리카로 쓰기에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빠! 아, 이 차는 어때요? 이 차 엄청 좋은데? 이 차는 어때요, 엄마? 이 차 굉장히 좋아요. 응? 마음이 쏙 들어요. 이 차 좋아요, 아가씨? 차는 거 같아요, 지금.